예,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4세대 신형 카니발 가솔린 차량이 아트원에 첫 차로, 최초로 입고가 된 상황이고요. 본 차량은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으로 9인승입니다. 9인승으로 출고를 했고, 7인승은 조금 더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자, 3.5 가솔린 9인승, V6, 자연 흡기, 마력수는 294마력이고, 3470cc, 그 다음에, 연비는, 일단은 평균 연비는 9.1km가 나오고요. 오늘은 한 번쯤 주행, 얼마나 정숙한지 주행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정숙한지 가솔린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시승 들어갑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 가솔린 V6 3.5 8단 미션 운행 중입니다. 현재 그 운행 속도는 70km고요. 주행감은 디젤하고 차이는 특별히 없고요. 일단 정숙성은 당연히 가솔린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3세대 3.3 하고 4세대 3.5 엔진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궁금할 건데, 그건 아마도 3세대 때 불만을 느꼈던 것은 약간 가솔린 차량이 디젤 차량보다 굼 뜨는 거, 변속을 할 때 굼 뜨는 거라든가 언덕 올라갈 때 힘이 약하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한번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 건데요. 그런 것도 한번 시험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9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엔진 소음이라든가 기타 소음은 없고, 단지 노면 소음이 지금 현재 대전 세종관 국도인데 노면 소음이 약간 있습니다만은 지금 공조 소음이 지금 현재 4단인 상태고, 공조를 1단으로 했을 때에는 약간의 노면 소음이 비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소음은 없고, 그 다음에 핸들이라든가 이런 조작성은 디젤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솔린 차량은 시내 주행시 혹은 겨울철 날씨가 추웠을 때 최초 시동을 걸었을 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떨림 현상이 훨씬 덜한 거고, 아무래도 정숙성이 있다 그러면은 운전자 습성상 좀 차분한 운전, 조용하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차분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연비가 디젤보다 떨어지지만 현재 3.3 엔진보다 3.5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평균 연비가 9.1km, 고속도로 연비는 10.1km더라? 까먹었네. 아무튼 연비가 3세대보다는 분명히 개선되었고, 마찬가지로 굼뜸 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속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속도를 현재 69에서 80. 자, 속도가 올라갈 때 3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 움찔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4세대에는 그런 움찔하는 느낌이 많이 살아있다는 거는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가솔린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짧게나마 가솔린 주행 영상을 유튜브에 담아봤습니다. 앞으로 3세대, 4세대 카니발의 모든 것 아트원24 채널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줄 예정이니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연비가 11.3km, 52분 주행, 그 다음에 나름 3세대하고 틀리게 코너링 핸들 너무 부드러워. 핸들 너무 부드럽고, 일단 이렇게 60km 미만일 때 어떤 정숙성은 디젤하고 차이, 60km 이상 넘으면은 디젤과 가솔린 뭐 특별한 차이 없고, 이렇게 가솔린 차분한 엔진 소리가 차분하기 때문에 마음도 차분해지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엔진이 이제 3.5의 8단 미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굼뜸 현상이 없는 거 를 우리가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편집을 해서 이렇게 여기 언덕 올라갈 때, 자 언덕 여기 언덕이 심한데 오 괜찮아. 왜냐하면 3세대 때는 뒤로 빠졌다가 나가는 치고 나가는 느낌이었는데 4세대는 그거 없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이번 4세대 카니발 가솔린의 3.5 엔진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균연비 43.6km, 54분, 11.2km 뭐 이 정도로면은 할만할 것 같습니다.